평소보다 정말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팩트체크. 자, 오늘의 주제, 남자들이 생각하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여자.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여자의 특징. 별거 아닌 건데 밥 먹고 자기가 알아서 치우는 여자. 말 안 해도. 왜 너 무슨 생각한 건데? 네가 먹고 내 밥 치워주는 아니 그거 말고 솔선수범한 여자. 뭔가 다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일어났는데 아 어딨지? 그러고 먼저 일어나고 막 닦을 거 찾고 막 이러는 여자. 똑같이 그거 진짜 좋은 여자인 거 같아. 난 싫어. 어? 내 여자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싫어. 아? 아니 진짜로 그럴 수 있지. 난 굳이 사서 일을 하는 거 싫어. 어 그치 그치. 난 내가 해주는 거 좋아. 니랑 밥 먹는데? 어? 입꼬리 실룩거리지 말고. 우와 신나. 그리고 술 먹는다고 하면 믿어주는 여자. 너무 의도가 잘못한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진짜로 아, 나를 내가 못 믿을 사람이더라도 믿어주는 여자한테 배신하고 싶지 않아. 술을 먹는 거 자체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는 기저에 깔리고. 그게 그러네. 내가 많이 많이 신나졌어. 아니 내 술 먹거나 친구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네. 코치코치 깨놓고 막 이러지 않고 나를 먼저 이렇게 믿어주는 여자. 보통 안 그래요. 그니까 그런 여자가 내가 봤을 때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거죠. 약간 게임하면서 운동하거나 게임해서 한 두세 시간 연락 안 돼도 아 뭐해 지금? 답장도 안 해 이렇게 한다기보다 게임하느라 정신없지? 이따 끝나고 나갈 때쯤 연락 한번 해줘 뭐 이런 여자. 술자리도 술자리 옮길 때 연락 한번 해줘. 먼저 그냥 얘기해주는 여자. 그러면 고마워서 난 더 연락 잘하게 될 것 같아. 그리고 나를 약간 딴 친구들 앞에서 높이 사주는 여자.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 만나면 남자친구 욕하기 바쁘지 막 깨워주진 않잖아요 잘. 그리고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건 진짜 대표적으로 하나 있죠. 딱 남자분들 딱 생각했을 때 하나 예쁜 여자? 예쁜 여자. 그럼 그리고 이거 계산 먼저 하려고 하는 여자. 돈 아끼지 좀 않으려고 하는 여자? 기동 씨가 말하는 여자의 특징을 뭐냐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자 일단 솔선수범을 잘해. 그리고 그 남자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줘요. 그리고 결제를 하려고 해요. 이거 그냥 개호구 아니에요? 아 왜 호구예요? 그런 좋은 여자를 호구처럼 이용하면 그게 남자가 나쁜 거죠. 저는 또 여자 이럴 때 좀 매력 느껴요. 비위가 센 여자. 좀 되게 특이하네요. 그럼 본인 너무 기준인 거 같아. 아니 아니 예를 들면 너랑 키스해줄 때? 아! 미친놈이. 그게 아니고 막 예를 들어 더러운 게 있거나 막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게 있어. 그럼 막 어떤 여자들 아! 하고 못 만진단 말이야. 근데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한다던가. 그러니까 그런 분은 이제 비위가 세다기보다 생활력이 좀 있고 그런 사람 말하는 거. 그치 그치. 생활력이 셀수록 비위가 좀 센 거 같아 난. 놓치면 안 되는 여자? 그거지. 이해심 많은. 아 보통 약간 그런 류네요. 네. 이해심이 많고 어쨌든 그 술 먹는 거 이해해주는 것도 이해심 많은 거고. 네, 그렇죠. 결제 먼저 해주는 것도 이해심 많은 거고. 그러니까 배려해주는 여자. 여자친구가 좋은 여자였으면 좋겠으면 내가 좋은 남자가 되면 돼. 좋은 여자를 만드는 건 남자의 몫이야. 나를 못 믿는 여자는 내가 만드는 거야. 못 믿게 하니까 못 믿는 거야. 배려를 못 하겠으니까 뭐 안 하는 거야. 믿음을 못 주겠으니까 안 주는 거야. 남자의. 그렇게 따지면 남자 입장에서 말해줘요? 네. 믿음을 안 주니까 그런지 사실 그것도 없는 사람 말해줬어요. 아니 그렇지 않지. 뭐? 애초에 주게끔 행동해야 믿을 수 있는 거야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믿고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그런 행동을 내가 아니야. 남자는 믿고 잘한다 잘한다 하지 진짜 제가 믿음직한 좋은 남자는 좋아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자가 먼저 좀 해야 되는 게 좀 맞는 거 같아. 어떻게 생각해? 진짜 남자로서 저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남자에게 당근만 주어서는 절대 좋은 남자가 될 수 없어요. 어떤 여자를 놓치면 안 돼요? 그런 거 찾을 시간에 내가 좋은 남자가 되면 물러가죠. 그렇죠. 이해심 많은 여자가 제일 좋은 여자라고 하지만 이해심 많은 여자가 될 수 있게 믿음직한 남자가 되자. 나를 먼저 이렇게 믿어주는 여자. 코치코치 깨놓고 막 이러지 않고 놓치면 안 되는 여자를 찾기 전에 놓치면 안 되는 남자가 되자. 내가 못 믿을 사람이더라도 술 먹는다고 하면 믿어주는 여자. 믿음직한 남자. 자, 이건 이건 팩트입니다. 고개 숙이고 다시 해주세요. 이건 팩트입니다. 오호튼데.
내 여자친구들한테 바랐던 점 한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? 저는 믿어줬으면 기동씨도 그만큼 여자친구를 믿고 있어요? 안 믿죠. 자, 걸러야 되는 남자 하나 풀었어. 오늘 특집은 내 남친이 이러면 죽여버리고 싶겠다 특집이었는데요. 예.